김성수 최한욱의 시사 독설. 자 보세요. 이 더불어민주당의 보도 자료인데 여기 노란색 칠을 한 게 뭐냐? 김용민 의원에 대한 겁니다. 자, 김용민 의원이 대의원은 12.42% 확보했기 때문에 꼴찌예요. 엄청난 차이로 꼴찌입니다. 실제로 그다음 꼴등이 13.62%예요. 그 사람보다 1.2%나 낮았던 거예요. 대의원의 1.2%면은 엄청난 거거든요. 아, 그렇죠. 거의. 왜냐면은 그게 45%의 역할을 하니까. 그런데 보세요. 권리당원에서 21.59 1등. 국민 여론조사에서 23.87로 1등. 일반당원 여론조사에서 22.28로 1등. 나란히 1등 하면서 17.73으로 1등 당선. 이게 뭘 말해주는 거냐. 김영민 의원이 뭐 했습니까? 검찰개혁에 또 검찰개혁 하겠다 그랬죠. 예. 개혁에 속도를 늦추면 안 된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1등을 하는 거예요. 어? 자, 그리고 개혁과 민생이 다른 게 없다. 사실은 한 사람은 개혁을 챙기고 한 사람은 민생 챙기고 이러면서 이 양날개로 날아야 된다. 이런 걸 주장하는 게 김용민 의원 아닙니까? 거기에 호응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민생은 누가 챙기고 있습니까? 민생에 탁월한 그런 정책들을 내놓는 사람들이 챙기고 있잖아요. 특히나 이재명 지사 같은 사람들이. 네. 엄청나게 민생 챙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혁을 한다 그러면 개혁에 대해서 그냥 조져. 어? 지금 뭐 정신 못 차렸다. 아직까지 바뀐 게 없다. 반성한다고 말 뿐이다. 이러면서 조져. 그러더니 민생 챙겨도 이제는 민생 챙기는 것 같고도 이렇게 조져. 현금성 복지네. 손은 누가 키우나? 손 네가 키우면 되지. 왜 나한테 물어봐. 여기서 딱 찍어서 세 명을 얘기를 하거든요. 어? 그 세 명이 누군지 알아요? 민주당의 대권 주자. 세 명을 얘기해. 그리고 그 세 명이 내건 공약. 이재명 지사는 그 고등학생 졸업자에게 1,000만 원. 야, 1,000만 원 뭐. 이낙연 지사는 군대가 갔다 온 사람한테 3,000만 원. 이런 거 갖고 지금 현금성 복지다 이거야. 그리고 정세균 또 그 의원이 1억 원 얘기했어요. 1억 원. 어? 그 청년들에게 1억 원 지원을 하겠다. 그걸 가지고 현금성 복지에 손은 누가 키우냐. 이러면서 민생 챙긴다는 명목으로 그냥 돈만 뿌리는 포퓰리즘 정책을 하고 있다라고 KBS가 이렇게 특집 기사를 내는 겁니다. 이거 부모 없이도 자립기반 구축할 수 있는 20년형 적립형으로 20년 적립해서 1억 원을 지원하는데 야 20년 적립을 하는데 진짜 이게 현금성 지원이야? 미래 시야 통장제도 이런 게? 아니 그 뭐 복지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걸 현금으로 줄지 현물로 줄지 뭘로 줄지는 그 당시 이제 재정 상황에 따라서 예. 정책적으로 선택을 하면 되는 거고 아, 국민들한테 돈을 쓰겠다 국가가 할 일이에요 국가의 의무야 이거는 왜 국민들한테 세금 걷어가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국민들한테 써야 되는 거야 이거는 근데 이게 뭐가 포퓰리즘이고 저는 포퓰리즘이란 말 자체를 싫어해요 그 윤인숙이 얘기했거든 예. 이런 선정적 낚시 잔돈 몇 푼으로 청년을 유혹한다 윤인숙과 홍준표가 얘기한 거예요 그거를 또 야당의 날선 비판이라고 포장해줘. 아 이게 비판이야? 그냥 비난이지? 저는 이재명 지사 뭐 그런 조선일보 기사가 있었어요. 이재명 지사가 김부선보다 무서워하는 여자. 윤희숙이야? 어, 뭐가 터졌나 그러고 딱 보니까 윤희숙이 내가 봐도 무서워. 씨. 겁나 생긴 게 씨. 표독스러워. 씨. 아니 그 저 외모 비하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러나 예. 아 표독스러운 걸 뭐 표독스럽다 그러는데 뭘 외모 비하시면 안 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하는 말이 표독스럽다고 얘기하세요. 아무튼 둘 다 표독스러워. 저게 예. 아주 어떻게 보면은 저 정치가 어그로 정치예요. 그렇죠. 이제 홍준표나 윤희숙 씨나 뭐 이지사 뭐 어떻게 밀고 늘어져 갖고 자기도 한번 뉴스에 한번 나와보고. 그렇죠. 그럼 기생충이야, 씨. 그렇죠. 어, 딱 그런 식 정치를 네. 기생충처럼 하는 거예요. 네, 기생정치예요, 기생정치. 자기가 스스로 이슈를 만들어내는 거는 평생 딱 한 번 해봤어. 그것도 거짓말로. 발전제. 저는 임차인입니다, 이러면서. 아, 그거? 거짓말, 그거 한 번 해가지고 딱 억으로 한번 끌어봤어. 자기 스스로 해본 건 그거 한 번밖에 없어. 이건 나머지 거는 전부 다 남 공격하면서 그것도 굉장히 센 후보들을 갖다 공격하면서 억으로 끈 게 다야. 이게 정치. 묻어가려고 그러고.
홍준표 씨는 이제 건들 데가 없으니까 이번에 뭐 저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로 나온 김웅 의원 이제 젊은 사람도 좀 만나야 된다. 아, 나서야 된다. 그러면서 김정인 씨가 이제 사이트 기술은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좀 가서 힘도 실어주고 이러고 있어. 예. 이제 그걸 갔어. 뭐 일찍 피는 꽃은 뭐 일찍 시든다. 아니 애두까 씨. 그러다가 또 까였어. 까였지 또. 나는 매화가 될 테니 당신은 조화가 되라. 이게 무슨 조화야, 홍준표 씨. 개망신이잖아, 개망, 애한테, 씨. 야, 산삼치명단 드시더니 라임도 사러. 아, 이게 그래. 무슨 조화야. 약이 좋아요. 그러니까, 뭐, 시들지 않으려면은 조화의 삶을, 그러니까 홍준표는 진짜 조화야. 지금. 그렇죠, 뭐, 조화 같은 인생이지. 기가 막히게 한 방 내렸네. 네. 김웅이 정치는 못하는데 글은 좀 쓰는. 당대표 될 것 같아, 제가 보니까. 잘 가서. 지금 그쪽 당에 이준석 씨가 1등이라며요. 1등은 나경원. 아, 나경원. 출마 선언도 안 했는데. 아, 나... 그 다음에 남자 중에 1등이 이준석. 아, 볼만해. 투톱이 완성의 투톱이야. 예? 선거 너무 재밌어요. 저 민주당 당대표 선거가 약간 좀 흥행 면에서는 재미가 없었는데 네. 역시 흥행은 국민의힘이에요. 나경원, 이준석. 이거는 꽃놀이패야. 네. 아무나 돼도 행복해, 우리. 맞습니다. 근데 요즘 나 김웅을 주목하고 있어요. 김웅 예. 의원을 홍준표 씨랑 이렇게 주고받는 거 보니까 예. 아 이거 괜찮아. 싹수가 있어. 예. 예 꽃이 필 것 같아요. 예. 계속 해봐요. 근데 그 꽃이 매화꽃은 아닐 것이다. 예. 지들끼리 치고받고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은 현금성 지원을 복지로 해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심지어 여기는 민주당에서도 대권 후보다 젊은 대통령 후보다 그러면서 나선 사람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본 생각을 기본 소득을 이야기하면 당장이라도 26조, 50조, 60조 정도를 증세 없이 절약해서 나눌 수 있다는 방식의 제안에 어느 국민이 동일하겠냐 그런 얘기 한 적 없어. 이 빙따야. 네, 빙따는 병따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네. 이 등신아, 등신은 비하 표현이 아니더라고요. 아니 나는 우리 저 최한호 평론가가 이런데요. 등신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에이 용지다. 용지다. 예. 아니 용이 좋잖아. 예. 용지다. 아니 등신아. 누가 이런 얘기를 했냐. 증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을 뿐더러 증세를 할 수 있는 참신한 대안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니? 그리고 기본소득으로 지금 실험을 해보겠다는 거는 1년에 50만 원 정도야. 아휴 진짜 남의 얘기를 안 들어요. 제가 박용진 문제는 남의 얘기를 안 들어. 제가 박용진 의원을 조금 압니다. 예. 저분이 이제 과거 민주노동당에서 이제 예. 예, 활동을 하다가 이제 민주당으로 예. 옮겨가신 분인데. 배신자죠, 그것도. 예. 이게 관종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이게 지금 대선 출마할 자신이 어떤 민주당 내에서 어떤 기반이 있다든지 예. 아니면 어떤 국민의 지지가 있다든지 예. 아니면 자기 스스로 어떤 뭔가 업적, 성과가 있어. 없어져. 근데 뭐가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뭐 대선 출마하면서 뭐 40대 기술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뭐 유치원법, 유치원 3법 같은 경우도 박용진 3법이라고 처음 그래서 무리가 있었는데 그거 정치하는 엄마들이 준 거잖아. 다 알아. 막 아는 사람들은 물론 그거를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한 노력들에 대해서 인정해. 어? 그런데 네가 스스로 컨텐츠를 낸 게 뭐가 있냐? 말도 안 되는 그 뭐 여자들까지 한꺼번에 집단적으로 그 다 같이 군사훈련 받자. 이따위. 야, 너 어렸을 때 너 군대를 갔다 왔는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왜 안 되는지를. 내가 진짜 입영 입소 반대 투쟁하면서 진짜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그거를 다시 우리가 청춘을 바쳐 갖고 그때 그 대학 내에서 교련 반대 투쟁, 그다음에 입영 훈련 반대 투쟁 이거 하면서 얼마나 불이익을 받았는 줄 알아? 그런데 그거를 다시 되돌려 놓겠다는 거야, 쟤네들은. 그러니까 제가 박용진 씨가 용진 씨가 민주노동당 있었잖아요. 그때 민주노동당의 대표 정책은 뭐였냐면 무상 교육, 무상 주택, 그다음 무상 의료. 맞아요. 요거 세 가지 가지고 국민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그렇죠. 그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 이거였어. 예, 그걸로 이제 딱 관심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받은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새로운 충격을 줬지. 원내 정당이 되고 그러면 이 양반이 민주당 가는 건 좋다 이거야. 그렇지. 뭐 그거를 뭐 배신이다 뭐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 봅니다. 그런데 갔으면 이제 그런 정신으로 민주당에서 좀 더 복지 정책이랄지 이런 것이 강화되도록 정치 활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자신은 여기서 막 무상주택 이런 거 나가야 돼. 기본주택이 아니라. 당연하지. 아예 이렇게 가자 우리는. 그러면서 뭐 당대표를 나오는 거야. 그래서 뭐냐 민주당을 더 빨갛게 뭐 막 이러면서 나가든지. 그렇지. 뭐 그게 아니야. 이게 무슨
더 오히려 후퇴하잖아요 지금. 후퇴 정도가 아니라 대선 주자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복지 정책보다 더 후퇴하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거기다 재뿌리고. 무슨 정책에 졸가리가 없어. 그러니까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 그 사람의 사고방식을 알 수 있는 거는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들어보면 나와요. 저 같은 경우 자 군 문제 그걸로 통해서 남녀의 갈등 문제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거 모병제다. 응. 그렇게 생각하시죠. 간단하잖아요. 군대 안 가면 되잖아. 군대 안 가게 하는 게 최고잖아. 근데 모병제로 돌이키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든다. 그러면 단계적 모병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렇죠. 여기까지는 일관성이 있는 거야. 연차를 좀 줄인다든지 해서. 근데 모병제 얘기하면서 여자도 같이 군사훈련 받게. 아 등신? 아 용진이야? 등신 괜찮아. 등신은. 네. 왜냐면 등신까지는 괜찮은 거야? 어디서 나왔냐면 등신상, 등신불 이런 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뭔가 많은 일을 해줄 줄 알아갖고 등신을 만들어 놓잖아요. 근데 아무 일도 못 하잖아. 그러니까 등신이지. 아, 아무것도 못 한다? 응. 야, 등신 등신이거든. 눈에는 확 띄어. 관종들처럼. 근데 등신이지. 그치. 맨날 눈에, 그, 딱 맨날 거기 앉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눈엔 잘 보여. 그렇지. 근데 하는 일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등신. 그거 딱 맞네, 진짜. 그렇지. 등신이랑. 응? 지금 보세요. 어? 지금 실전적인 대안을 내놓는 사람이 누구고. 그것을 정책으로 관철시키는 사람이 누구냐 그런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이낙연 대표가 굉장히 주목받았어요. 이번에 3천만 원 얘기하면서. 그런데 그 3천만 원 얘기가 어디서 나왔느냐. 김성애의 아침 올쏘에서 하시피라고 하는 사람과 얘기하면서 지금 군대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젊은이들에게 군 퇴직금제 같은 걸 시행해서 한 3천만 원 주면 어떠냐 그 얘기를 갖다 혼란한 가져간 거야 그냥. 괜찮네 그거. 괜찮은 거야 정책으로는. 그러니까 괜찮은 정책 내세우면 주목을 받잖아. 이게 정치야. 맨날 엄중엄중하다가 다 놓친 다음에 정말 실질적인 얘기 하나 딱 던지니까 그 주목 받잖아요. 그런 거예요. 실제로 정치라고 하는 건 상상력이고 그 상상력을 실제화시킬 수 있는 로드맵을 갖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퓰리즘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뭐 복지를 현금성으로 하건 뭐로 하건 그 할 의사가 없는데 내가 사실은 표 얻으려고 거짓말하는 경우. 허기요. 뭐 그런 경우는 포퓰리즘인 거야. 그렇죠. 뭐 그렇게 비판할 수 있어. 박근혜 대표적인 게 그렇죠. 뭐 기초연금 올리겠다 어쩌다 다 흐지부지 돼버리고 경제민주화하겠다. 네, 뭐 증세 없이 뭐 복지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야, 다 거짓말이었잖아 그때 대선 때 한 말이. 진짜 개구라지. 근데 지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현 수준에서도 실행을 하고 있어요. 그럼요. 자기가 한 말을. 네. 아 그렇잖아 뭐 저 차곡차곡. 기본소득 집행하고 지금 다 하고 있잖아. 이런 건 포퓰리즘이 아닌 거예요. 당연하죠. 네, 정책인 거지. 어떤 사람이 갑자기 대중교통 무료 정책 하겠다 이렇게 외치면 우리는 저기 포퓰리즘 아닌가 따져봐야 돼. 근데 이재명이 얘기하면은 왜 믿겨지느냐? 벌써 공공버스 도입 딱 해가지고 실행을 하고 있으니까. 실행하잖아 지금. 이 공공버스가 더 확대되면은 나중에는 금액도 낮출 수 있어. 그렇죠. 심지어 여수처럼 여수 같은 데도 버스를 갖다 공공버스로 운영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거기는 여수는 애들이 타면 그 청소년들은 100원이야.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야. 공공이니까. 근데 민영버스에서 세금 저 요금 받고 있는 거를 갖다가 야 너 그 애들은 100원 받아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장사를 막는 거지. 자 이런 건데 이걸 가지고 대놓고 KBS 같은 데서 현금 지원 늘어나면 뭐라 어쩌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언론들이 잘못 길들인 정치인이 누구냐? 안철수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라도 얘기를 하면은 그럴듯하게 받아주니까 안철수는 모든 걸 자기와 반대되는 건 포퓰리즘으로 매도하면서 자기는 이상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뭐 그 지금 김남국 의원이 내놓은 네. 그 알고리즘을 투명화시키는 법안을 갖다 내놨더니 그게 전두환 보도지침이래. 이 사람은 알고리즘이 뭔지는 알겠죠? 일단 보도지침을 몰라요. 보도지침을 몰라 진짜. 네. 보도지침이 그런 건지 아니? 그리고 알고리즘도 모를 가능성도 있어 지금. 제가 컴퓨터 전문가라 그러는데 그게 모르지 않고서야 이 두 가지가 연결이 안 돼요. 그럼. 알고리즘 공개하는 거하고 보도지침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공개하면은 포털에다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기사를 막 만들어서 심을 수 있나?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 이거는. 지금 불투명하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실제 제가 봐도 포털들에서 노출되는 기사들이 대중 관심하고 동떨어진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 맞아. 예컨대 뭐 생태탕 선거 때 한참 인기였는데
그럼 이제 검색량도 많았을 거고 조회수도 많았을 텐데 메인에 거의 노출되는 걸 본 적이 없어. 맞아요. 이런 건 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그럼요. 뭐 예컨대 이게 여의 유리한 사안이냐 야의 유리한 사안이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주목도와 관심도의 문제잖아 이거는. 오늘 저 다음에 제일 많이 본 뉴스가 아침에 뭐였는 줄 알아요? 신봤다 함양 덕유산 자락에서 100년 넘은 산삼 발견 이거였어. 심양단을 드세요. 산삼 찾지 말고. 아니 이걸 AI가 이걸 AI가 좀 건강 몸이 허한가 봐. 1위가 이거야 1위가. 어이가 없는 거죠 우리. 근데 AI가 해서 나는 객관적이다 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포털 측에서는 우린 개입하는 게 아니다 그러는데 그럼 그 AI의 객관성을 검증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 알고리즘 까보니까 진짜 객관적이네. AI가 산삼을 좋아하네. 그걸 누가 뭐라고 그랬어. 그죠? 아스트라제네카를 싫어하네. 뭐 지가 학습해서 그러는데 그걸 누가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알고리즘을 까면 되는 문제지. 야 니네 지금 포탈 기사 배치 방법이 잘못됐으니 기사 배치 방법을 우리가 검열할게. 이런 게 아니잖아 지금. 당연하죠. 보도지침은 뭔지 좀 가르쳐드릴게요. 보도지침이라는 건 뭐냐면요. 아침마다 아침이 아니지 실제로는 그 전날 저녁 때 이렇게 아니 안철수 씨는 모르겠지만 대개 조간신문들이 전날 저녁 때 그 가판이라는 걸 만들어요. 가판. 가판이 길거리에서 내놓고 파는 판매대가 아니라 가짜로 찍어갖고 그걸 가지고 이제 쭉 돌려봐. 돌려보면은 그 중에서 뭐 삼성이 야, 이 개쉐들아 돈 그렇게 받아 쳐먹고 왜 삼성을 까냐 이러면서 항의하고 또 꼬꼬 좀 빨아줘. 그 정치 그 권에서 특히나 이제 독재를 하고 있는 그런 안기부 이런 데서 니들 좀 맞고 싶니? 어떻게 이런 거 갖다가 메인에 올려? 이런단 말이야. 그럴 때 저거 갖고 와. 얘네들이 저거 갖고 돌려. 그렇잖아요. 뭐 쓰지 말고 뭔 쓰지 말고 이건 요렇게까지 쓰고 그렇게 하는 게 보도지침이라는 거야. 쉐리야. 어? 뭘 알고 나야지. 어?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어서 그럴 거야. 알고리즘이 새로운 보도지침인가? 이런 건 말이 될 수가 있어. 알고리즘 안에 뭘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보도지침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 아, 그럴 수도 있죠. 그걸 손을 조중동을 키워라. 알고리즘에 조중동 가중치 10점 뭐 이런 거 넣어놓으면 그치. 그게 보도지침이 될 수가 있지. 그야말로 여론조작이고 언론조작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비판할 수 있는데 이걸 보고서 알고리즘을 투명화하는 것은 관에 의한 새로운 보도지침.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모르는 거야. 그냥 무식한 거야.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콘텐츠 없는 깡통 정치인이다. 이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갖고 신뢰할까요? 또. 야 나는 진짜 이해가 안 돼. 진짜. 저는 이분의 어떤 학력과 그동안 경력 모든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초딩이라는 말을 계속 듣잖아. 그렇지. 근데 하는 게 딱 초딩 수준도 안 돼 지금. 그래. 이게 말이 안 되는 걸 막 연결시켜놓고 막 지금 그 뭐라고 해야 돼? 행복한 거야 지금 막. 응. 우와 나도 오늘 한마디 했다. 뉴스 나왔다. 오우 반 빨아주네. 응. 그럴듯하게. 지금 이 사람 지적 능력이 그런. 솔직히 응? 기자들이 잘못 키웠다니까. 이런 KBS 아까 그 기자 같은 사람이 안철수를 저렇게 만든 거야. 저런 얘기를 할 때 앞에서 물어봐야 돼. 보도지침이 뭔지 아세요? 그래야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알고나 얘기를 하셔야지. 뭐 이래야 되는데. 보도지침은 이런 겁니다. 이걸 아시고 얘기하신 거예요? 물어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홍준표화 되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제 레토릭이 세야 돼. 그래야 그러니까 단어 선정적인 단어를 넣어야 돼요. 그래야 언론 보도 기자들이 보도해주기 좋아. 그 제목 같은 거 뽑아주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도 알고리즘 공개법은 보도 지침. 딱 이런 제목이 딱 완성되면서 섹시해진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점점 더 세게 얘기하는 이런 습관이 지금 점점 생기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일단 발언이 세. 그리고 막말이다 그러고 욕 먹잖아요. 근데 그 막말을 하면은 이게 막말 중독증이에요. 기사가 막 나와. 그리고 자기가 막 댓글 보면서 막 황복한 거야 막. 오늘도 나왔네 내가. 아 이게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한테 문재인 민주당 탈당하고 4년간 실패한 정책 폐기해라. 이런 식으로 막말을 했어. 아니 왜 민주당을 탈당해야 되는데? 그리고 저 인상 좀 봐줘. 저 눈썹 문신해가지고 앵그리버드 만들어가지고. 아 나는 진짜 여기에 저작권 저 침해 소송을 해야 될지. 내가 성수대로가 원래 앵그리버드 눈썹이 살짝 들어간 로고가 그거거든요. 그거 뽐땄잖아 저. 개쉐. 아우 정말. 아니 근데 어떻게 이런 막말을 할 수가 있어? 어? 민주당을 탈당을
민주당 탈당하고 말 거를 갖다 네가 왜 정해? 어? 그리고 더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하면 안 된대. 어?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탄핵하라 뭐 이런 거예요? 탄핵을 해 그럼. 아니 현역 의원도 아닌 자가 탄핵. 야 탄핵 발의나 할 수 있냐? 법을 법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 아, 일단 오세훈이나 이기고 오세요. 여러 말 하지 말고 예, 오세훈 나경원부터 이기고 와. 당대표를 나가 국민의힘 들어가서 그래서 나경원하고 한번 붙어봤으면 재밌겠네. 네. 소득주도 성장, 부동산 정책, 탈원전 정책 등의 오류와 실패에 대해 인성하고 공식 폐기를 선언하고 어? 시장 경제의 자율성과 역동성을 가로막으며 미래의 성장 동력에 발목을 잡는 청와대와 집권당내의 검은 유령들은 단장 손절해야 된다. 어디 있어 검은 유령들이? 어? 솔직히 말해서 적폐 기득권 세력과 연동해가지고 지 이득만 쏙쏙 빼먹는 검은 유령은 있어. 내가 보기엔 그런 애들과 손절은 해야 돼. 근데 어디? 어? 그리고 새롭게 일 벌이지 말라 그래. 이런 그 일하지 말라는 거야. 이런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래서 쉘이야. 그러니까 뭐 좀 되지도 않는 말들을 가지고 저렇게 클릭 장사하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저 데일리스타? 데일리스타야. 인간 데일리스타야. 외계인을 봤다고 그래 차라리. 그건 너무 좋다. 외계인이 나한테 와서 계시를 했다. 어, 내가 그렇지. 대통령이 될 거라고. 이런 거 좋다. 이런 거. 50일 동안 외계인한테 끌려갔다 왔다 그래. 전 세계로 나가 기사가. 여기서만 어그로 끌지 말고.